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다섯 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주시면서 좋은 종목 잘 선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들과 잠시 후에 종목 릴레이 시작해 볼 텐데 오늘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코그램을 시작으로 네이버, 대보 마그네틱, 종근당, 현대백화점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픽은 폴라리스 세원, 에코마케팅, 하이브, LIG 넥스원, 신세계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피코그램 말씀드릴 텐데요.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정수기 쪽에서의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후쿠시마나 여러 가지 이슈 나왔을 때 뭐 수산주로 많이 분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어떻게 보면 정수기 쪽에서의 어떤 솔루션 만드는 전 IT 기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가 이 카본 블록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쪽에서 뭐 필터, 정수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통합 시스템을 좀 구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OEM 사업 쪽을 주로 하겠지만은 자체 브랜드죠. 이 퓨리엘을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피코그램에 대한 부분을 어떤 주가, 뭐 최근에 어떤 시장이 올해 흔들렸을 때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 없이 계단식으로 잘 갔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이 자체 브랜드 사업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OEM 사업 대비해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OEM 사업이 강화될수록 이 자체 브랜드 사업 쪽에서의 사업성은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피코그램의 이 브랜드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봤을 때도 어떤 피코그램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에 좀 상장하면서 뭐 공모나 여러 가지 그 자금 조달을 잘 활용하는 상황에서 뭐 생산 투자나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성이 좀 깨끗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코그램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손여루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자동차용 공조 부품 합성사 사업,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국내외 다양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뭐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바닥은 거의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바닥에서 좀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종목을 봤을 때는 뭐 유상증자를 진행할 만큼 뭐 재무가치가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2021년 연간 실적으로 했을 때는 업종 대비 저평가의 매력도 갖고 있고 유보율도 거의 2000% 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왜 진행했지라고 했을 때 해당 내용을 보니까 뭐 채무 상환 자금보다는 어떤 타 법인 취득 자금으로 쓰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상증자 청약도 마무리됐습니다. 뉴스를 살펴보시면 313대 1을 기록하면서 18억 원 규모의 청약에 5,567억 원이 투자금이 몰리면서 꽤나 좀 흥행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해당 자금 이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 꾸준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리비안과 아마존의 협력 기대감에 좀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대원화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도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 있으신 분들만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구매 추세가 다국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원 화성이 뒤를 잇는 좀 안정성을 네. 가진 종목이 아닐까 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 화성의 뒤를 잇는 안정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홍 차장님의 종목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빅테크 관련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저는 이제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그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긴 해요. 네. 우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이제 몇 주 전까지 3,500억에서 지금 3,380억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 그 전에 어떤 네이버에 대한 어떤 성장주에 대한 인플레와 겹치면서 투자 심리 얼어붙었던 거 그리고 실적 추정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주가에 계속적인 선 반영된 이후에 6월 중순부터는 이런 악재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는 주가가 바닥다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하지만 포털 쪽에서의 이 광고 수익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커머스 쪽에서의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바닥 다지기에서 과대 납복주를 매수하자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은 활발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스토어의 판매 수수료까지 상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 수수료 부분도 수익이 되지만 이쪽에서의 광고 수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반등 부분은 분명히 깨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향후에 봤을 때도 밸류에선 부분은 지금 현재 25배 정도로 성장주 과거에 대비해서는 저평가 네.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과대 낙폭 구간이고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국내 1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페이지에 어떤 사진만 띄어 있으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뭐 클릭이나 뭐 링크 이동 등을 통해서 그런 액션을 성과로 한 마케팅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에코 마케팅이 이런 마케팅 과정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마케팅과 연동된 자회사들 상업 활동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2019년 이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요, 2-4분기 안정적인 실적 발표가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로는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자회사 중 하나 이제 패디네일 전문기업인 오우라가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레깅스를 중심으로 한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의 실적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연간 실적 기준으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더욱더 가져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인 안다르의 기업 공개 추진에 좀 투자자들이 관심 좀 몰리고 있는데요. 일단 주관사는 미래셋 증권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어떤 기업의 평가나 어떤 청약 일정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으로 모아가셔도 되시고 단기적 이슈로 슈팅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여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마케팅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홍 차장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대보 마그네틱 말씀드릴 텐데 우선 2차 전지 장비 기업이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 한마디로 탈철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양극재를 만들었을 때 니켈과 수소 어떤 리튬을 만들었을 때는 탈철에 대한 그 부분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탈철에 대한 기술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쪽의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했지만 이 대보 마그네틱이 이런 기술을 상용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좀 성장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전반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공장 쪽에서의
그 1만 평의 공장을 확보하면서 생산 설비를 지금 가동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그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좀 소외됐던 기업이지만 이 부분을 새로 발견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배 초반에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여로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브 들고 오셨네요.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꾸준하게 엔터 관련 종목들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SM이나 YG, JYP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집중해보시면 좋겠지만 하이브는 좀 악재 선반영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뭐 레이블 영역이나 뭐 솔루션 영역, 이 플랫폼 영역으로 나누어서 음악 컨텐츠 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제 4대 엔터 중 한 개의 기업인데요. 이 군입대로 시작된 방탄소년단의 활동 이슈, 그다음에 학폭 이슈가 있었던 르세라핌 등의 악재가 지금 뭐 저번 주나 뭐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거의 막 몇 주, 몇 달 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는 시기를 한 달 반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거치고 나서 현재는 이런 선반영이 됐다는 것이 좀 외인과 기관의 수급, 그다음에 어떤 단기적인 저항권을 돌파하러 가는 모습, 그리고 상당히 외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기술적 분석 관점을 좀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 이후에 새로운 걸그룹 뉴진스가 공개됐습니다. 어떤 평가가 좀 상당히 좀 갈리고 있는데 저는 뭐 어텐션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은은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다른 에스파나 뭐 블랙핑크의 어떤 복귀 이후에 신규 영상에 대해서 뭐 클릭수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투자자들의 반응이 좀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하이브 현재 주가 위치에 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판단하기 좋고요. 4대 엔터 중에서 어떤 실적 기준을 했을 때는 좀 저렴하게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2020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하이브는 한 22만 원, 23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엔터주 대비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도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 0.01%가량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은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0.09%가량 하락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0.45%가량 내리면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2,516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네요. 니케이지수도 오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0.8% 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양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01% 약보합권 움직임 이어가는데 코스피 200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쏠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깊습니다. 0.6% 가량 밀리면서 78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네 번째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근당 말씀드릴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제약 바이오 그 기업들 대비해서 뭐 임상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 쪽에서의 안정적인 실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향세로 보여주었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정도에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뭐 1년 넘게 뭐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격적인 R&D보다도 기존의 어떤 그 상품에 대한 매출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어떤 그 모멘텀, 그러니까 임팩트가 많이 없었던 것도 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K-CAP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재계약을 만약에 내후년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익 조건이나 이거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반영되는 것도 그렇지만은 너무 좀 길게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중근당 같은 경우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 때가 그 전보다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적용한다면 제약업종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종근당 안정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손여루 팀장님의 다음 종목 빠르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금성 정밀공업으로 설립되어서 LG 이노텍으로부터 방산 부분을 이제 양수받은 이제 방산 관련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누리호 2차 발사 이후에 주춤하던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현대로템의 어떤 상승에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뭐 괜찮지만 현대로템의 상승세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그 뒤를 바짝 쫓을 수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요. 방산 관련하면 대장급 종목들이 있고 중소형주 종목들이 있는데 중소형주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급 종목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LIG 넥스원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장급 종목들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동일한데요. 2020년 연말까지 모아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LIG 넥스원이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탈레스 기업과 이제 MRO 분야 어떤 정비, 창정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탈레스와 MOU를 체결하면서 실적 견조세를 가져갈 수 있고요. 한국항공 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연간까지 가져갔을 때는 어떤 저평가 매력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부담될 수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현재 업종포가 14.28인데 현재 파는 16.27이고요. 12개월 선행퍼는 11.06이기 때문에 서서히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해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좀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FOMC 전후로 천천히 모아간다고 하면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체크해봤고요.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홍 차장의 다섯 번째 종목 현대백화점인데 지금 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해서 조금 연관이 있을지 궁금해하신 시청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고동님께서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 연관이 좀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건 이제 대형마트, 이마트, 네. 이제 롯데 쇼핑 같은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같은 시기 때 좀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이 면세 금액에 대한 부분의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에서 어떤 여행이나 리오프닝 재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신규 오픈점에 대한 그런 그 성장률은 당연히 적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세점 쪽에서의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비우호적인 환경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도 좀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주가에 좀 많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과대 낙폭에 의한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도 어떤 그전에 그 우려감이 증폭이 많이 됐었던 뭐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지금 매수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 하나가 또 이제 현대백화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오프라인 그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차별화가 좀 많이 있죠. 뭐 체험을 강조하고 상권 포지셔닝도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은 뭐 패션이나 이 FMB에 좀 특화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점에 대한 기존점 성장률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좀 평가가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R 라도 뭐 6배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네. 매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뭐 백화점 한도 면세점 상향에 대한 그 수혜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손여루 팀장의 마지막 종목이 좀 비슷한 네, 종목이에요. 신세계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는 연관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도 이제 앵커님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네. 답변드려야겠다고 판단됐는데 원래는 다섯 번째 종목으로 이마트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 수급이랑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그런 의무 휴업 폐지에 좀 네. 강한 모습. 생각보다 좀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을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뉴스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간 실적이 약간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크가 우려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12개월 선행퍼를 봐서라도 지금보다 퍼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이걸 연말까지 가져가다가는 조금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트의 기술적 반등의 그 뒤에 순환매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판단돼서 신세계를 갖고 왔습니다. 네. 우선 적합 이런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실적에 집중을 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 1.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2.4분기 또한 실적이 안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4분기 역시도 호실적을 이끌 분야는 패션 분야이고요. 패션 분야에서도 골프, 의류와 같은 하이엔드 상품, 어떤 민간 경제가 조금 위축되더라도 어떤 비싼 물품들 잘 팔리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을 좀 반드시 좀 집중해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 이마트도 나쁘지 않지만 이마트의 수혜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신세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업종포는 9.01인데 현재 포는 6.98이고 12개월 선행포는 5.60이기 때문에 모아가면 네. 더욱더 커지는 저평가 매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대체적으로 과대 낙폭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분의 탑픽 종목도 선정을 해봐야겠죠. 차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2차전지 장비용 대보 마그네틱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 4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은요?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신세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마트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해서 3, 4분기 실적 전에 마무리하시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시면서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217,0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45,000원 잡고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